투자드림 크맨님. 선배님 이제 고생하셔서. 아이고, 예, 고생하셨습니다. 올라가셨는데. 예, 올라갈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드로치는 판단이었습니다. 네, 박수 한번 주세요. 네, 어디가 보냐 다. 야, 네가 다 보내놓고 나를 준다, 이 나쁜 기집애야. 보낸 적이 없어요. 일단은 네,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제리가 고개 숙여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. 차렷 형님 갑시다. 계시네요. 그 엉덩이 시려울 텐데 들어오시죠. 앉아먹을게요. 더워서 나갔어? 여기 안에가 바람을 딱 막아놓고 얼마나 좋아요. 따뜻하고. 예. 저녁에면 저렇게 히터까지 들어주고 참 이만하게 이 자리를 이렇게 예. 좋게 해주신 분이 없어. 얼마나 따뜻해요. 그죠? 아유, 근데 뭔 다들 이렇게 꽃주 달리는 오빠들만 다 왔대요?
그 좀 그 언니들도 이쁜 언니들도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빠들만 다 왔네. 아휴 좀 개새끼도 날 반긴다야. 개새끼 내가 나왔다고 짓고 있네. 어 참말로. 자 한 번 더 갑시다. 자리요 빠르고로 갑니다. 렛츠 고 갑시다. 가지고 남자 사 먹어야 돼요. 하나를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남자 사 먹어. 너도 먹고 싶냐? 너 라면 먹고 싶지? 그래요. 내 좀 있으면 나름 이제 나오고 감사합니다. 맛있게 사 먹어요. 아 감사합니다. 어 선생,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이고 장가 나면 두 번 더 갔다 오시오. 아이고 고마워라. 네. 아유. 노래 두 곡 바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시니 한정하겠네. 이제 나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. 자, 한 번 더 갈까요? 어,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을까요? 나도 듣고 싶다. 도련님. 그 노래. 어, 좋죠. 도련님. 어, 도련님 주시오. 잘 말아주시오. 여기 언니가, 아, 지갑, 가방이 좋은 것 보니까 돈이 많은 것 같아. 이게 도련님 만나게 말아주시오. 아셨죠? 여자의 두 개 내리면 됩니다. 도련 도련 하얀 것이
어제 마음에 드요. 음악 소리가 더 커가지고 마이크 소리가 더 안 들리니까 나 혼자 소리 질렀는데 어째 들을만해요? 아 그래요? 잘해요? 다행이네. 어쨌든 이게 뭐 두 분이 심하게 하셨나봐. 다리를 꼽고 있는 거 보니까. 저기요. 네. 어머. 저 홍준님 이거 마이크 이거 쓰세요. 꽃별이요? 꽃별? 뭐 이렇게 많이 주세요? 오빠 나를 그냥 데리고 가면 안 될까? 가시오. 나 데리고 가면 괜찮은데 평생 연봉을 수 있는데. 하나 뭐야? 어? 니꺼야? 니꺼야? 좀 버려라 좀. 아 버려. 아휴 앵간히 먹었으면 뭐 버려야? 가시냐? 어머 이제 야 이거 어떻게 집어넣을 데가 없다. 다 봤다잉. 다 봤다잉. 봤냐? 아 진짜 쉬워. 아니 얘가요 힘이 세요. 됐어요. 제가 나 때리면 많이 아파요. 제가 등치가 좀 더 큰데 제가 때리면 많이 아파요. 제가 지고 살아요. 청목이 들어왔어요. 아까 말했잖아요. 꽃별. 세르 또 있어요? 어. 혹시 본인은 아니고요? 아니요. 아니에요? 선배님. 말 잘 들을게요. 예, 좀 잘해 주세요. 예, 알았어요. 오늘 등도 깨끗이 밀어 드릴게요. 선배님 근데 꽃별이 누구 꽃별이에요? 윤혜성이죠. 아, 아이 띠띠 아 못살겠다 같이네 아, 못살아 저 같이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어머 세상에 이슬이가 왔다고 또 걔 자제님까지 오시고 저, 아이고 고맙다야 좀 이따 좀 짖어주라 박수도 좀 주고 알았지?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딱 앉아가지고 다리를 쫙 풀려고 앉아있는데 참말로 어찌하실까. 아유 지금 20년 동안 굶었는데 그러지 마시오 아버지 큰일 나라 응? 자 한 번 더 갑니다 촬영 형님 나
가시지. 내가 아까 돈 봤어. 노래는 끝내야지. 오기 전에 또 받아가야. 감사합니다. 어우 세상에. 아버지 대고박이 희각에 잘 됐어. 어떻게 염색을 이쁘게 잘했을까요? 염색한 게 자연산? 오 아버지 참. 나 이런 머리가 참 부러워. 오빠요. 오빠거든. 오빠요? 그 많은 돈을 줘. 오빠. 미안해 내가 너무 가까이서 봤나 보네. 오빠. 응. 어우 세상에 가래도 잘 불려고 본 게 우엉청심이 잘 소리인데 잘 죽을 했고. 오빠, 오빠 사랑해. 알로페 내 보드피. 응. 감사해요. 아우. 예, 장구 치면서, 어, 한번 달라입니다. 어떤 장구 주울까? 그래, 안 그래 주시오. 나는. 어, 실적 뭔데? 누가요? 광대 북을 쳐달라고요? 아, 그래요? 아, 광대?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려잉?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힘들어 죽겠어. 내가 노래하면서 일단 아모르 파티 줘. 그리고 내가 이걸로 노래 부르면서 장구 칠게. 알았지? 잘 말아주세요. 저녁에 등 잘 밀어줄게라. 아유 이쁜 공주. 아우 세상에 어떻게 이 등치로 시집가고 얘기 났을까. 진짜 뺑고예요. 어쩜 이렇게 이쁜가 몰라. 예. 아유 이쁘죠. 예. 네. 너무 귀여워하고 남자들이 참. 나한테도 그렇게 칭찬 좀 해봐. 너는 저도 안 먹어 가시냐? 넌 아니 쟤는 배려부렸어. 이렇게 아담하게 이쁘게 생겨야 돼 가시냐? 그랬냐? 아, 맨날 선배가 돼갖고 그렇게 900만 하니까 이제 못해드리는 원래 거야. 원래 900원 맛있는 거지, 그지? 99? 그렇지. 자. 자, 준비됐어. 가자. 아무나 봐야지. 렛츠 고! 가자. 손으로 와 수술받은 한편의 얘기들 세상에 모여서지 자신이 희망이지 모든 걸 잘할 수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부터 아마 Yeah.
언제까지요? 내년 요맘때까지요. 다음 주요? 그거 모르겠어요. 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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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요. 와요. 네, 와요. 내가 와요. 와요. 네. 신청곡 들었어? 니마 알죠? 네. 윤정의 노래. 니마. 신청곡 들어왔어요. 네. 뭐예요? 윤정 선배 뭐 니마라는. 자, 니마. 아, 거기서 거기 뭐 다 연결됐어요? 아, 그 직구 속에 그 직구 속이에요? 아, 그렇구나. 예. 아, 알죠. 아, 그런 노래를 좋아하구나. 오래되신 노래를. 예.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아, 돈 만 원 받고 부르긴 참 아까운 노래인데, 그 노래가. 저 비싼 노래거든요. 비싸게 좀 줘야 돼, 그 노래는. 얼마나 비싼지 모르시구나. 일단 그래도 신청을 하셨으니까, 네, 예, 불러드리겠습니다만은. 예. 그래도, 이따가 내가 잠궈 주면서 또 고개를 하겠습니다. 니마 잘 말아서 주세요. 아시겠죠? 제 짓고 누지 마시고요. 제, 갑니다! 레슨! 아
지랄하고 하시네. 아, 지 꼴린 대로 죽을 지랄이야. 누구야? 어떤 놈이 어떤 콧구멍을 찔러볼랄게. 말하지 말랬어요? 들어오세요. 아유, 여기 따뜻한데 들어오시면 되지. 그 문 앞에 서가지고 뭐한 짓이요? 아유, 좀 들어오세요. 아유, 어째 볼만 하세요? 네. 예? 예, 그래요. 마스크 썼으니까. 예, 그런 줄 알게요. 그냥. 예, 무릎을 맞춘 거 보니까 나한테 마음이 있는가 봐요, 두 분 다. 예, 난 여자를 더 좋아해, 남자보다. 예, 나는 고장난 총각은 별로 안 좋아해. 예, 실시간 여자가 더 좋더라고. 예, 이래 들어오세요. 여기 따뜻한데 뭐더라? 찬바람 쐬고 있을까? 예, 뭐가 들어왔는지 나보고 뭐라고 어쩌라고? 아니, 다 했고요. 다 했다고요? 네, 하나 남았어요. 하나 남았다고요? 네, 광대 붙여달라고. 광대요? 네. 북? 네. 북 지구석 가물었어요. 북 없어요. 자꾸 잠깐만 해서 북 지구석 가물었어요. 저거는 그냥 모양이에요, 모양. 모양이라서 치면 안 돼, 저기서. 그럼 못 써. 아이, 여자들이 어째 그렇게 말을 안 들까. 커서 못 달라고. 어? 혹시 옆집 누나 아세요? 옆집 누나 몰라요. 앞집 오빠는 알아도. 앞집 오빠는 알아도. 옆집 누나는 모르냐. 옆집 누나. 그거를 나는 못 하는 거니까. 네가 알아서 부르시고, 그것은. 세상은 요지경은 아세요? 아니요, 그거 몰라요. 세상에 난 그렇게 안 살아봤어요. 여기에 맞게 할 수 있는 노래가 있을 거예요. 혹시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거, 그 노래가 뭐가 좋을까요? 고추. 에? 고추. 고추래요. 고추요? 고추. 고추 누려. 고추 누려. 제가 알아서 넣어드릴게요. 미운 사랑이나 뭐 그런 거 빠른 거 그런 걸로 해야지. 예. 아까 지금 따니가 다 불러가지고 내가 부를 게 없어요. 내가 하는 노래 저가시는 거 다 알고 있어갖고. 아유, 저거 나오기 전에 내가 나와서 해야 되는데. 저도 노래를 아유. 하는 게 그게 한계예요. 아, 그래요? 그 핫커피님의 노래도 있는데 슬퍼마오라고 있어요. 그것도 있고 노래가 겁나게 많아요. 겁나게. 예. 우와, 아무거나 한 곡 갑시다. 빠른 걸로 갑시다. 예. 준비됐으면 갑시다.